발언을 계속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남북 관계에서 오늘을 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 상봉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상봉일자를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연루자들을 옹호하면서 우리 당국의 수사와 정당한 법 집행까지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 질서를 무시하는 내정 간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해결한 전례를 쌓은 이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개성공단 해법과 같은 차원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경제 문제 못지않게 인도적 문제도 국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북의 신뢰 프로세스를 한 발짝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북측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너무나 가슴 아플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관된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믿음과 지속적인 성원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민심은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역시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만 계속하는 모습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20여일이 지나는 동안 아직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 예산, 법안 등 국회 고유의 사무들이 처리 시한을 넘겼거나 크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7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호언장담처럼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야당의 국정 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닙니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현안을 지금부터라도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9대 국회 들어 새로운 국회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양당제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여야는 유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조속히 국회에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북한이 모레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달면 삼키고 서면 뱉는 감탄 고토식의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 행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음모 혐의의 이석기 의원과 아로 세력을 통일 애국 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해득실을 따지면서는 협상카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임을 북한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애타는 실향민들의 오랜 상처와 아픔을 직시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도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상식이 통하는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라는 대명제와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어린아이 애쓰기식 전략은 그만하고 조속히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야당이 국회 본연의 활동인 민생법안과 예산 처리를 명분 없는 장애투쟁과 연계 이용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을 위한 장입니다. 대정부 질문, 민생법안과 예산 심의를 민심 반영의 통로로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추석 때 확인된 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장외투쟁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자리인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법으로 인해 제1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60%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후진적인 정치 행태로는 국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고 법도의 취지도 퇴색해 버릴 것입니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인 정치 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숙 투쟁 중인 김한길 대표가 광장에서 견뎌야 할 찬바람보다 우리 국민이 견뎌야 할 서민 경제의 찬바람이 더 큰 걱정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조속한 국회 복귀라는 국민적 요구를 따르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서 향후 국회 일정 관련 난사항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성적인 결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개최해서 추석 민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향후 전국 상황과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함으로써 7만 2천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가슴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혈육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그 한 가닥 희망에 지난 한 달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상봉 예정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구나 돌연 연기하는 사유로 이석기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애국지사로 치켜 세웠다는 것은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생떼쓰기로 하나라도 더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타산을 지금 당장 접어버리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인 인륜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통일 독일의 화합의 상징, 유로존 위기를 이겨내는 강인한 리더십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의 리더십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을 이끄는 역사적 지도자가 여성인 점을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대통령도 서양의 메르켈과 함께 세계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지도자로 세계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눈앞에서 일방적으로 연기시키는 반인륜적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육자회담의 재개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북한의 이 같은 폐륜적인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같은 조치들을 철회하고 조속히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아울러 이석기 사건에 대해 진보 민주인사 또는 통일 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마녀사냥이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이런 억지는 도둑이 제발 저린 발언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그동안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을 해오다 이렇듯 대남 압박 카드로 쓴 것은 남한 내 종북 세력에 대한 격려와 지원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지금까지와 같은 원칙 있는 당당한 접근을 펴나가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이석기류의 종북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주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40년가량 대한민국의 영웅을 지켜낼 전투기 기종의 선정이 내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8조 3천억 원이라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전투기 대수는 무조건 60대를 맞춰야 한다는 경직된 관료주의 시스템 때문에 가장 핵심인 전투기 성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정해진 돈 액수만큼만 하자는 것인지 본말이 전도된 꼴입니다. 전투기를 가장 잘 아는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왜 집단으로 F-15SE는 불가라는 의견을 밝혔겠습니까? 내일 방사투에는 F-15SE 한 기종만 후보로 올라가는데 이 기종은 이미 알려진 대로 옛날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텔스 기능이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종은 조종사 두 명이 타야 하는 복좌형인데다 시제품조차 없습니다. 최신 전투기는 모든 기능이 자동화되어 조종사 한 명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비행기 한 대에 귀중한 조종사 두 명씩 태워야 합니까?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곧 윤곽이 드러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득 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 7천 원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합니다. 70%로 하더라도 20만 원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도 43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 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 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조차도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 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외 투쟁을 벌이며 전국을 마비시키고 있고 밖으로는 남북관계가 약속된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일반적인 파행으로 경색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간 민심을 경청해 본 본연의 결과로서는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자 회담 후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 23%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장외투쟁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식물국회를 정상국회화하고 정쟁국회를 민생국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길거리 천막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멋진 정책 경쟁을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8대 대선 직후 민주당이 국정에 정파와 정당을 넘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협력을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로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주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60년을 눈물과 한숨으로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월과 11월에 예정된 상봉 행사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연내에 상봉을 못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반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매년마다 4천여 명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뜨고 계십니다. 북한은 이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조속히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해 예산안 지연으로 인한 준예산 편성과 같은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결산 예산 심사 등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언제 실행될지조차 불투명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들은 아직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여실히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국정원 문제로 그만 싸우고 국회로 돌아가 할 일은 해달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불통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민심을 정확히 듣고 국회로 돌아와 대한민국 야당으로서 제 본분에 충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 행사 연기를 발표해 이산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려왔을 7만 2천여 명의 이산가족들, 특히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100여 명의 이산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슬픔에 빠져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르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후한무치한 행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과 북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꾸준히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할 행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북측과 협상하는 방법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루어지자마자 금강산과 육자회담 성사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협상카드로 꺼내든 북한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방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17조 원의 국방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방예산 지출 절감을 통해서 연간 3조 1000억 내지 3조 7000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예산 편성이 전쟁에 대비한 작전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은 간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에서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은 올해 초에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중기국제정세전망보고서에서 2013년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연구원은 국방예산을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 구매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안보에 대한 투자가 없어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예산은 생존의 문제로 쓰지 않으려고 갖추는 것이 군사력이기에 국방예산을 경제성, 효율성 등 다른 부처 예산과 같은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비관론의 무게를 두고 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만 돼도 그 전쟁은 일어난다고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1% 확률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예산, 즉 방위력 개선비를 4천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금년도에도 내내 논란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의 개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타겟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방예산은 줄이더라도 당장 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킬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에 살을 빼려다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뼈를 깎는 우를 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사회담을 통해 전국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더라면 추석 민심이 한결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이제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노심초사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의총 결과를 봐야겠지만 민주당은 복잡 미묘한 당내 역학 관계상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쉽사리 천막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7가지 요구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이 협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분 삼아서 국회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뇌하시겠지만 국회 일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작정 야당의 등원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남녀 교원수에 관한 교육 기본 통계가 발표되었고 언론에서도 대체로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 전체 교원 48만여 명 가운데 여성 교원이 해마다 늘어서 올해 68.5%인 33만여 명에 이르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분의 교원 가운데 7분이 여교사요, 3분이 남자 선생님입니다. 보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은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섣불리 다루기에는 조심스러운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100년 대계를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남녀 성별 학생 입장에서 또 학부모나 초중고 학교 급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어떠한지 등은 향후 교육 정책 수립에 의미 있고 유익한 조사 분석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나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당 역시 추석 민심을 보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명분 없는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할 것이냐는 민심의 따가운 질책을 민주당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듯이 전셋값, 일자리,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 과제입니다. 특히 전월세 안정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꼽힐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같이 민생은 중체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김만길 대표께서는 원내 병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내에서 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일륜적인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급작스러운 중단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당과 북한을 쌍끌이 발목 잡기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탄식을 토해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재보궐선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시가 경북 포항시 남부 울릉군 등 2개 지역에 대한 후보자 공모 결과 경기 화성시각의 5명,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14명이 신청했습니다. 중앙당 공직후보 추천위원회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춘 필승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5일 오전 9시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당 추진 정책, 지역현안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